CT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기독교 대안교육이 답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사명이란 내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공립학교에서 15년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사직서를 쓰고 제가 2005년도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원래는 공교육에서 15년, 대안교육에서 15년, 이렇게 30년 교직 경력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저한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립에 첫 발령을 받고 3년 근무하다가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교육을 찾아야 되겠다고 고민하다가 사직서를 쓰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교육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영훈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사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6년을 근무하고 다시 이제 공립으로 나와야 되겠다 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러면 전 6년이란 시간을 사립에 와 있었기 때문에 공립은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공립은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달라지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 공립은 전국을 다 바꿔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사립학교는 교장 선생님만 오케이 하면 새로운 시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사립이 체질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사직서를 쓰고 서울여자대학교 안에 화랑초등학교라는 미션스쿨이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제가 4년을 근무하다가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든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영훈초등학교나 화랑초등학교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는 사립초등학교인데 그럼 거기 합격이 되면 추첨에 당첨이 되면 뭐 집안의 영광이라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학교인데 그럼 그 학교에 입학하면 애들이 행복하게 잘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3학년, 4학년이 되면 꼭 한두 명씩 학교를 안 오겠다고 우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학교는 행복하게 못 다닐까? 학교 그러면 자다가다 잠이 확 깨고 그래야 될 텐데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학교 없을까? 없으면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1년도부터 뜻을 같이 한 후배들 모아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학교 설립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세계에서 좋은 학교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 방학 때마다 외국의 학교 탐방하자. 그 500만 원이면 전 세계 어디든 다 가볼 수 있다. 갔다 와서 6개월 동안 갚고 또 겨울 방학 때 또 대출 받고 가고 이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데 다 가볼 수 있다고 제가 꼬셔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호주에도 두 번, 캐나다, 일본, 뭐 중국,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데 정말 좋은 학교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꿈을 키웠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 사직서를 쓰고 두레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제가 대안학교로 올 수 있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대안교육에서 아이들 만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바가 무엇인지를 절감하게 됐어요. 예. 바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널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심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15년 동안 아이들 만나오면서 이거를 나만 절감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또 다른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 두 권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이 대안학교를 시작할 때 전 한 사람의 이 소중함을 알게 된 일이 있어요. 이 덴마크에 관련된 사례를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160년 전에 덴마크는 프로시아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땅도 빼앗기고 그 전쟁에 패하고 난 후에 배상금도 많이 물려주다 보니까 덴마크는 완전히 경제가 파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실의에 빠진 거예요. 뭐 그래서
막 우리나라 지금 경제 어렵다 하는데 아마 그보다 더 어려웠나 봐요. 예. 길거리에서 술 먹고 그러면서 막 방탕한 삶을 살면서 낙심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때에 한 분이 나타나시거든요. 바로 그룬투비 목사님이에요. 아. 이 목사님이 나타나면서 국민 계몽 운동을 전개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세 가지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서 20년, 3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 교육을 하자. 그래서 덴마크를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딱 그 중에 한 선생님, 그 선생님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리스링게에다가 작은 기숙형 대안학교를 설립을 해요. 그곳에서 성경을 50% 이상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바로 거기에서 덴마크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기뻤던 거는 이 학교가 16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덴마크의 공교육의 10%를 이런 뜻에 같이 하는 뜻을 같이 하는 학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작은 학교를 세우지만 100년이 지나면, 16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10%를 우리와 학교와 같은 뜻을 지닌 학교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희망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4인 4색을 듣는 우리 방청객,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한 사람, 또 감동 감화를 받은 한 분이 나와서 또 우리나라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또 일조할 수 있는 분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8장 19를 읽다가 보니까 제가 감동이 왔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셨거든요. 네, 그게 보니까 개역개정으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밝히셨어요. 예. 이게 개역개정이라서 정확하게 의미가 완화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세 번역으로 바꿔봤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훨씬 가슴이 와닿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방청객 우리 선생님들 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네.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처럼 우리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꿔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가 네가 이렇게 그럼 우리 모두를 지칭한 말로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로 같게 본 거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당부라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그래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 그러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당부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부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당부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걸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하는 건데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랑인가요? 혹시 이 사랑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랑일까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제 기억이 났어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청혼하기 한 3, 4개월 전에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내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참 맛있는 걸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온갖 집중을 아내한테 했거든요. 그죠? 또 그런 사랑 받으셨잖아요. 그런 사랑 이미 받아보셨을 텐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좀 욕심도 많으시구나. 야 모든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게 방법이 생각이 좀 다른 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셨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명령처럼 하셨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나름대로 특징을 부여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새는 유일하게 날 수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 새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날개짓하며 창공을 날 때예요. 그래서 그러면 식물은 뿌리를 땅속으로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잎을 내잖아요. 네. 그 순간이 식물의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 네.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하면서 지느러미로 헤엄칠 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럼 사람은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식물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동물이에요. 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음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치할 때 최고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일러준 거였어요. 네. 우리는 계속 아 하나님의 그런 사랑도 느끼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게 하나님의 당부거든요. 네. 우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 만나오다가 제가 느낀 거였어요. 교육이 뭘까? 바로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에서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2011년 11월 7일 날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날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삶을 연장받고 그때부터 저는 주 3회 4시간씩 투석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투석을 받으면서 강의도 하고 살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투석을 안 받는다면 전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저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가 절로 나오거든요. 아 오늘 하나님이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투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투석 받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극률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투석이 저에게는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진짜 죽는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형님이 46세 소천해도 저는 이상하게 영원히 살 것 같았거든요.
죽으면 저거 그리가 멀 줄 아는데 저도 죽을 뻔하고 나니까 야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통독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는 그런 경험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나는 성경 읽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에 그 들어가지 않게 됐고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었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느끼고 나니까 사실 제가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부러운 것도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저의 가치관, 저의 삶의 태도 모든 게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예수님 덕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요. 저한테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구나.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꿈이 생겼어요. 이 이유를 발견하면서 꿈이 나왔어요. 이 땅의 교육, 무너지고 황폐해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청소년들, 이 아이들이 학교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로 무너진 이 땅의 교육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6개 이상 학교를 세워서 연결시키면서 네트워크 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지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6개 이상을 세우겠다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벌써 미랄두리 학교가 세 군데 세워졌습니다. 중국 동간 미랄두리 학교, 지금 우리 남양주 미랄두리 학교, 광주 미랄두리 학교.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6개가 금방 세워지면 제가 하늘나라 또 불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기도를 잘했어요. 6개 이상. 이상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예. 6개만 한다 했으면 바로 이제 예, 위험할 뻔 했는데 6개 이상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얘기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나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단계로 아이들이 제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런 변화를 거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변화의 가장 기본이 뭐였느냐 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7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47살 때 이 사랑을 깨닫고 한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나를 지도하셨던 어린 시절부터 저를 지도해 주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도록 지식으로만 공급해 줬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저한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온 말이 맞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게 모든 것의 근본 시작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랄두리 학교를 통해서 꿈꾸는 게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15년 동안 제가 공교육에서 담임하면서 627명을 담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 중에 두 명이 벌써 하늘나라 갔습니다. 한 명은 중2 때, 한 명은 고1 때 죽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이 그런 소식을 접하고 궁금해진 거는 이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였거든요. 제가 아이들 담임했을 때 지도했던 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쳤을 텐데, 전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쳤을 텐데 내가 그 부분을 못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걸 경험하면서 지금 미랄주리학교에 오는 이 모든 아이들에게 1차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 졸업할 때 반드시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누리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저의 목표이고 미랄주리학교 꿈꾸는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레학교로 2005년도에 두레학교를 설립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학교 남고 토요일 주일도 학교를 지키면서 자료 만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건 하나님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걸 기뻐하실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거든요. 두 번째로는 일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일을 소중히 여길 거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가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일 중심으로 살면 크게 두 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질병이 생깁니다. 저처럼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의학적 지식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신장 한 번 망가진 신장은 절대 회복이 안 된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일에 빠져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일에 파묻혀 살면 관계가 깨져요.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걸 뒤늦게 이런 상황을 다 경험하고 살게 됐습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그런 원리에서 내가 벗어났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3강에서는 이걸 제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교육의 비전이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두레학교, 미랄두레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제가 우리 미랄들의 부모님들한테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답니다. 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세상에서 별명을 붙여줍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가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 저는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가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나라, 사람 살만한 세상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말씀을 기도하듯이 암송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학교도 쓰시고 너희들로 쓰실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학교,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오늘 가정에 가셔서 한번 냉장고에 딱 써붙여 놓으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을, 우리 자녀들을 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